저는 69 여전도 회장 박혜진 집사입니다. 먼저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달전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고 조심스럽게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간증이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뛰었고 못하겠다는 말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회장 직분을 맡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케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못하겠다는 마음을 누르고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회장 직분을 섬기면서 받았던 몇 가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변에 든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청년회에서 같이 섬기던 친구들과 동생들이 있는 여전도회로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1년도 채 되기 전 회장으로 섬기던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회장 직분을 못하게 되면서 부회장이었던 제가 이어서 몇 달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전도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70일 여전도회에서 제가 나이도 많고 잠깐 동안 경험했던 회장 직분에 어려움을 못 느끼면서 이어서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회장을 섬기면서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전도회 수련회, 봉사의 모임, 성경 암송대회 등 여전도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동역자들로 인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혼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청년회 회원들이 결혼을 하면서 전도회 식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말에는 무려 17명이나 되는 회원들로 70일 여전도회는 올해 70일 여전도회로 나누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69 여전도회에 속하면서 이번만은 회장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다시 회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한 해도 69 여전도의 회원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작지만 하나님 일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봉사의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판매 물품을 정하던 중 같은 여전도의 집사님이 의류 도매에 종사하고 있어 봄 날씨에 딱 맞는 스카프를 지좋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봉사의 모임 당일 하나님께서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봄 날씨라기보다는 더운 날씨에 저희가 판매하는 스카프랑은 맞지 않는 날씨였습니다. 첫 판매라 쭈뼛쭈뼛 나서지도 못하고 화창한 날씨는 저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맑았던 날씨가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고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온 비와 쌀쌀해진 날씨로 주변 권사님, 집사님들이 스카프를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막막했던 판매에 자신감도 붙고 막내로 이쁨을 받는 여전도였기에 연합회에서도 전도사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전부 판매는 못하였지만 장학금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콩의 영양분이 듬뿍 담긴 영양간식 두부전병 과자와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차 음료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당일날 오셔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올한 해도 69 여전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더큰 쓰임을 받길 소망합니다. 봉사의 모임은 경향교회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중 하나인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을 위해 장학금 마련을 위해 모든 여전도회가 짧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년 동안 미리 모여서 다양한 품목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먹거리와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 오셔서 전도와 친교회 장으로 봉사의 모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